안녕하십니까, 시인의 아들레입니다. 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 또 미뤄왔던 아이들을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얘들을 보면은 얘가 양진이라는 아이입니다. 며칠 전에 다육이집에서 사갖고 왔는데 아직 분갈이를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 화분에 여기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고요. 얘는 블랙마리아인데 저번에 제가 3월 3일날 아니다 3월 3일 아니고 2월 3일날 고창 인수다육에 잠깐 들렸었잖아요. 그때 거의 블랙마리아인데 꽤 큰 겁니다. 큰 건데 거의 무상으로 저에게 주셔서 잘 키워보라고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. 주셔서 제가 5일날 여기 화분에 임시로 제가 심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뿌리 안착이 된 것 같아요. 거의 많이.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합니다. 여기다가 다시 예쁘게 옮겨서 예쁘게 다시 키워보려고 하고요. 얘는 루비앤 네크리스가 보이시죠? 이 아이가 루비앤 네크리스 저희 집에 있는 예쁜 아이들이었죠. 작년에 엄청 예쁜 아이였는데 얘가 묵은둥이가 돼서 점점점 목대가 힘이 없어지고 입장들도 이렇게 시들어지고 밉게 변하고 있어서 저번에 이 뚝뚝 끊어서 얘들을 뚝뚝 끊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삽목을 하였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예쁘게 잘 자라줬어요. 빛을 보여주면은 더 둥글둥글하고 통통하게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빛이 좋으면 이제 밖에 내놓고 예쁘게 달궈야죠. 그래서 지금 위에 남은 애들을 툭툭 꺾어서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. 이 화분에다가 루비앤 네크리스를 삽목을 해주려고 남은 아이들 툭툭 꺾어서 삽목을 해주고 이 화분은 또 별도로 쓰겠습니다. 이렇게 분갈이와 삽목을 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. 예쁘게 단장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하였습니다. 분갈이를 하였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보기에도 괜찮고 멋스러워 보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나요? 루비앤 네크리스 보십시오. 이렇게 해서 싹둑싹둑 잘라서 삽목을 하였습니다. 삽목을 하였더니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두면은 뿌리가 내리고 살이 오르고 통통해지면서 또 멋스러움을 자랑하겠죠. 얘가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잘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 루비앤 네크리스 진주목걸이가 화분 두 개가 생겼습니다. 보이시죠? 싱싱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아이. 이제 막 삽목을 한 아이 화분 점점점 또 늘어나겠습니다. 이 애들이 그래도 얘들이 정말 빛에 닮으면은 멋진 아이들로 변하죠. 멋진 모습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 보십시오. 이 아이는 블랙마리아인데 저번에 제가 고창 인수다육님 집에 가서 그 사장님께서 키워보라고 주신 블랙마리아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. 얘도 제가 가지고 와서 5일날 화분에 흙에 대충 해서 얹어놨더니 분갈이 하려고 보니까는 실뿌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벌써 참 대견하네요. 벌써 이렇게
적응을 잘해주고 또 살려고 뿌리도 내리고 싱싱하게 예쁘게 잘 커지겠죠?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블랙마리아입니다. 금기가 있는 아이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두 아이 있죠? 같은 화분에 심은 두 아이. 얘는 양진이라는 아이입니다. 저번에 며칠 전에 다육이 집에 가서 예뻐 보여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였고요. 얘는 살구민금. 이 애는 또 인수다유 그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아이죠. 적심을 해서 살짝 올려놓은 아이인데 얘도 뿌리를 너무 잘 자라주는 거예요. 뿌리 활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또 고운 흙 배양토 위에 또 살며시 올려놨습니다. 뿌리가 너무 잘 나더라고요. 얘가 적응도 너무 잘하고 통통하니 너무 예쁘죠. 얘는 저희 집에 또 살구미인이 있어서 얘는 잘 키워서 다음에 어떤 또 나눔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분갈이 삽목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. 잘 보셨는지요?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분갈이 또 분갈이 할 아이들이 많아서 매일 분갈이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, 기쁜 날,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